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역시 방학이죠. 또 중학교 운동장에서 톰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황토흙인데요. 그 마사랑 같이 섞는 것 같아요. 흙이다 보니까, 젖은 흙이다 보니까 많이 무겁습니다. 화물채 2대 분량이 되니까 한 26자루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땅이 마사토막 섞여 있어 갖고 잘못 돌리면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조심해야 되겠죠. 어차피 이거 자루는 터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마사토랑 다 섞을 거기 때문에 터져도 상관이 없는데, 잘못 터뜨려 놓으면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아질 뿐이죠. 크게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짐이에요. 여기 빠지는 것만 조심하면은 좀 물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단지 좀 무거워갖고 발을 좀 깊숙이 찔러 넣어야 돼요. 어떤 자루는 제가 이제 발을 끝까지 못 넣었더니 지게차가 뒤에가 덜썩덜썩 들릴라 그러더라고요. 한 3톤 이상 된다는 얘기죠. 한 자루에 1.5톤이 넘는 돈이에요. 꽤 무거운 거예요, 저게 지금. 똑같이 보이는 이 톡백 자루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무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똑같은 자루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다리 보이시죠? 이 화물차 사장님은 이 사다리를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알루미늄 사다리인데 굉장히 가볍죠? 요거 있으니까 이제 적재함 올라갈 때도 아주 간단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제 톰백 자루가 2단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 2단 위로 올라갈 때도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니까 굉장히 뭔가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이 화물차로 보면 이제 간단한 아이템이죠. 요거 가벼운 그 사다리인데 요거 하나 추가함으로 해서 그 레벨이 상승되는 거나 같은 효과죠. 이건 한 번쯤 그 화물차 사장님들은 생각해 보실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다본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전해 보이고 뭔가 효율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톰백 자루 하차 작업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짐입니다. 딱 차 빠지는 것만 조심하면은 별거 없어요. 저 짐 갖다 싸놓을 때도 차곡차곡 싸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근처에다가 대충 싸놓으면 되고, 또 설사 이게 중간에 터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얘기죠. 이제 요거 하차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이제 엊그저께 일이었어요. 어디 가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지게차 작업을 하는데 이제 2시간이 살짝 넘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냐 그래서 3시간 요금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3타임 요금입니다. 3타임.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가 똑같은 일 하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2시간이 넘도록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데 여기는 약간 이제 거리가 있어 갖고 시간이 조금 더 갔는데, 이걸 갖다가 똑같은 일인데 3시간 요금을 청구하면 자기가 회사에서 혼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똑같은 일이라도 그 현장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다 있거든요. 뭐 같은 일이라 그래도 이게 항상 상황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왜 그 회사에 계신 그 상급자분들께서는, 사장님들은 그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으시고 그 청구 금액에 대해서 현장 직원한테 또 화를 내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 현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이제 이 현장에 차 두 대를 하차했습니다. 한 26자루 정도 돼요. 26자루든가 28자루든가 그 정도 되는데,
두 대 내리는데 이거 가깝잖아요 바로. 그럼 이제 이게 한 시간이 안 걸리는 일이에요 실질적으로는요. 근데 화물차 한 대 내리고 고다감차가 딜레이가 돼서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 작업이 두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한 시간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타임을 제가 청구를 했는데 물론 완벽하게 두 타임은 제가 청구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집 앞이고 또 이제 그 약간 오버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깎아드렸어요. DC로 해드렸어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이제 작업이 끝나고 지게차 요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예 이래 갖고 두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아니고 이제 좀 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이거 두 시간 청구하시면은 제가 회사에서 욕을 먹습니다. 이거 원래 한 시간은 안 걸리는 건데 조금 오버됐을 뿐이니까 한 시간 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현장 상황이 이렇게 돼갖고 두 시간 요금이 발생이 됐는데 왜 이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은 그 사장님이나 이 상급자분들께서는 왜 현장 직원을 혼을 내시는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두 대를 하차하더라도 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 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상황은. 그럼 이제 현장에 와서 보고선 얘기하면서 깎아달라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와보지도 않고 혼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땡볕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런 먼지 마셔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지게차 요금이 더 발생되고 지게차 뿐이 아니었고 다른 장비도 그렇고 더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은 그 직원한테 왜 그랬냐 이제 살짝 물어보거나 뭐 그러면 되지 혼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뭐 책임 추궁하시지 마세요. 그런 거. 이렇듯이 그 현장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뭐 찍어내는 것처럼 일률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갖고 책임 추궁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한테까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요금 얘기할 때 보면은 꼭 회사에서 혼난다. 아 이렇게 하면 제가 회사에서 혼납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그분들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혼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혼을 내십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 직원분들 또는 이제 현장에서 저희 이제 영업용 지게차 불러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해놓고 이제 저희는 이제 완벽한 여기 회사 직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불러줘서 가서 일을 할 뿐인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것만큼 돈을 안 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때 화가 나요. 그러면 싸움도 합니다. 많이 싸우기도 해요. 그때 꼭 나오는 말이 대부분 그런 말이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제가 회사에서 욕을 먹는다는 거. 없는 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없는 말 하는 사람도 대중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책임 추궁을 당한 적이 있거나 또 당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요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당장 제가 이제 어저께 이곳 아니에요 다른 곳인데 거기서도 당장 제가 3시간이 됐는데 2시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 또 핑계를 대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싸우기 싫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말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이제 예를 들어보면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이제 식당 앞에서 밥값이 5,000원이에요 김치찌개가 5,000원인데 저기 지방에 갔어요. 거기서는 8,000원이에요 그럼 직원이 밥을 먹고 식당 사장님한테 그럽니다. 아 여기 8,000원 받으시면은 제가 사장님한테 혼나요. 밥값 많이 나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당 사장님이 그 5,000원만 받아야 됩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게 이거는 똑같이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출장을 나가는 택시를 탑니다. 여의도에서
뭐 동대문까지 갔다가 칩시다. 오늘 2만 원 나왔어요. 그 다음날 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2만 5천 원 나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택시기사분한테 이거 원래 2만 원 나오는 것인데 2만 5천 원님 제가 사장님한테 혼나니까 2만 원만 받으세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항상 이제 현장에 안 나와보신 분이라도 그런 거 갖고 책임지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제 말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